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이삼의 종횡 무진입니다. 자, 오늘도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두 분 다?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구기 종목은 좀 쉽지 않은데 무기 종목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무기 양궁, 사격. 네. 막 때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자 양궁도 그렇고. 예. 네.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 근데 이게 예. 저는 굉장히 그 큰 그 뭐라 그럴까 영감이라 그럴까. 네. 근데 이게 남자들보다 그 되게 저 올림픽 경기나 특히 저 네. 무기 병기를 들고 하는 네. 종목에서 그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네. 신라 시대 때는 예, 그 여성들이 말을 타고 다녔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한양고를 횡구할 때 그 선비들은 검소한 유가주의적인 이상향 때문에 당나귀나 나귀를 타고 다녔고 네. 여성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고 네. 생각하는데 한국 여성들이 가진 그 쾌활함, 예, 그런 기질들이 그 올림픽에서 특히 저 병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한국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10연패라는 게 예. 40년간 우리가 지금 그쵸. 이겼다는 우승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여자 양궁은 특히 인맥, 뭐 항맥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무조건 예. 오직 하나 실력. 참 중요한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축구 협회 시끄럽고 뭐 대한체육회 뭐 이런 데는 정말 뭐 비디오 온상이라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기득권들이 그냥 어떻게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양궁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세계 1등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기억나는데 양궁은 우리 예선전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국내 선발전 통과하는 때 그때 네. 뭐 이름 보고 통과하는 거 잘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름 너 잘하니까 너 나가라 하지 않잖아요. 예. 1등 해야 되고 3등 몇 등 안에 들어야 올라간다. 예, 진짜 우리나라가 간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든 어디든 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작에 세계 1등 됐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예. 남성들이 그 패권을 가진 사회에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들이 패권을 가진 곳에서 공정한 기회와 네. 저런 실력가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 양궁 단체전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근데 여자 양궁 단체전 예. 10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공정만으로 예.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연패라고 그 뭐야 올림픽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40년 네.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그저 놀랄 일 불가사의한 일. 놀랄 네. 일입니다. 뭐 당연히 놀랄 일입니다. 뭐 84년도 그러면 맞죠? 84년 네. LA 올림픽 때부터 쭉 계속 우승을 했다는 건데 자 이번 파리 올림픽도 눈에 띄는 게 기후 올림픽이다 얘기하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좀 잘 사는 나라는 이동형 에어컨 같은 걸 좀 쓰고 있고 약간 또 어려운 나라는 이런 거 없이 노후 에어컨 버스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채식이주 식단 뭐 제공한다고 하는데 뭔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알겠어요. 네. 뭐 환경 뭐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당연히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좀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더위라든지 아니 버스에 에어컨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미 탈진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리고 밥도 식사도 가서 힘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많은 단백질이 많은 걸 필요로 하는데 단백질 네. 탐수화물. 근데 그거를 그 더위와 식사와 싸워야 한다면 이게 무슨 어디 그 이 뭐 어디 제3세계에서 하는 올림픽도 아니고 예. 이게 좀 이 선수들이 4년을 혹은 평생을 준비한 게 올림픽일 텐데 외적인 문제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기후 뭐 중요한 얘기고 뭐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운동 선수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채식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평등을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이 사건을 네.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네. 그 전례를 찾아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했더니 이를테면 프랑스판 잼버리대예요 이게 지금. 아~ 그러네요. 그런데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잼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국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찰들 뭐 종교단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죠, 총리가 그렇죠. 가서 청소하고 했는데 프랑스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프랑스가 저게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도 뭔가 저 사람들이 프랑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겠죠. 아 근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실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뭐 북한 그쵸. 쪽으로 쓰질 않나. 네. 그리고 펜싱 구상욱 맞나요? 구상구로 기재도 하고 네. 일본 국기 올리기도 하고 뭐 엉망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못한 거죠. 사실 아시아적인 도, 예. 혹은 더 극단적으로 일본 스타일로 얘기하면 저 사람도 할복 자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프랑스가 그 지향하는 가치가 이른바 아방가르드적이라든지 전위적인 자기가 문화에 예, 선두에 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개막식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게 도대체 뭔가 근데 자기들 하니까 인류 문명,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해체주의적인 전위적인 입장을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프랑스 생각인 것 같다 보니까 네. 인간이랑은 원래 모순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고 뭐 아방가르드 좋은데 네. 이런 대형 국제 경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네. 소개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말할 때 예. 선진국이 든 또 무엇이든 잘한다고 할 때 보면 어떤 방향성도 예. 중요하고요.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테일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평가가 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다 좋은데 이름이 네.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인데 그게. 기본 중 기본인데. 네. 이런 걸 보면 에휴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별거 없다. 네, 무엇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아니, 저는 좀 그 프랑스에 대해서 요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뭐 진짜 개판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뭐 생각이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요. 개막식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존심을 올림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 그 저 다소 정신 없기는 하지만 뭐 하여간 있는 것 같은데 정교한 예, 인간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왜 해나가는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걸 해체시키고 막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하고자 하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라는 뭐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개막식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 개막식은 뭐, 개막식은 그 특별히 그 안뚜아네트 네. 목을 네. 들고 서 있는 이거는 누군가가 뜨끈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름을 그 잘못 개하고 북한과 헷갈리고 북한 뭐 아니에요. 갑자기 중국과 헷갈리고 하는 건 도대체 사실 무례한 건데 네, 안 되죠. 네. 몇 번을 체크해도 좀 현찬을 마당에 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은 저희 사도광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광산 우리 아 유네스코 결국 등재가 됐는데 이 문제가 역사적 어떤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채 등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님? 하실 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네.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의 이른바 고혈로서 일본의 네. 경제부흥을 일으켜진 곳인데요. 저 사도광산은 특히 일본 최대의 금광입니다. 네. 니가타현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그 힘든 노동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까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엄정한 네. 기준 없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정부가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은 저거를 몇 십 년 동안 저걸 계획해가지고 한국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로드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런 일을 할 때 세 3단계로 진행하는데 1번은 잘 모르는 척 어물쩡해서 등재하고
상대편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진짜 안이 있습니다. 2단계 안이 있고 예. 2단계 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불만 세력이 있으면 불러서 조정해서 3단계 조정안으로 처리한다라는 이런 1, 2, 3 가지 스텝이 일본 외교의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대충 어물쩡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실은 유네스코의 그 메이지 시기에 산업시설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네.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준수하려고 한다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애초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문제 제기가 되면 이제 한국 정부와 만나든지 관련자들 만나가지고 그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해서 이제 조정안을 내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우리는 원포인트 해결이거든요. 한국 스타일은.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정부를 변호하거나 윤석열 정부가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로드맵은 말씀하셨지만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가장 좀 걱정스러워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 아, 네, 그러세요?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기를 부리고 있나? 일부러 저러냐? 하도 이게 그 지금 정부가 친일이다, 친일적이다, 뭐 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크니까 네. 에이, 그래 알았어. 더 해버리는 그런 오기인가? 더 세게 한다고 네. 보는 거죠. 일본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예.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저는 실은 제가 이제 그 대선 전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뭘까? 바로 이 일본과 관련된 일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예.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왜 있어요. 왜 저래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잔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는데 안 갔던 일본으로 안 돌아가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조선에 있었다고 해서 약간 천하게 여기고 이등시민처럼 일본에서도 예.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갔더라도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자연 그 증가까지 포함해서 900만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아, 일본인이 잔존 일본인이 예.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 웬만한 극우는 다 자기 민족, 자기 민족주의. 이게 심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우리는 근본도 없는 극우예요. 자기 민족이라고 일본이? 우리는 근본도 없는 그 극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 이제, 아, 숨어 있는 일본인들이. 응? 예. 숨어 있는 일본인들이. 자, 8.15 때, 광복절 때 일장기 거는 인간들 나오고, 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예. 그게 아닐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 하시네. 예,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냐고. 저는 또 믿었어요,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DNA 검사해봐야 된다.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근데 이게 사도광산 등재 문제가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2015년에 네.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마 탄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인 강도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곳이 근대문화유산, 이제, 으로 분류돼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던 네.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그때보다 더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제 강제노동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에도 시기까지의 사도광산이라고 예, 해놓은 부분이 이제 그런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인데요. 뭐 정부의 대응이 그 좀 미흡한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두고 그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보면서 해결해 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한번 틀어서 생각하면 저희 사도광산 문제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네.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 조선조 연산군 일기에 연산군이 아. 화학 실험에 직접 참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세계 최초로 조선에서 그 은재련법에 성공합니다. 순도가 90% 넘는 99%에 육박하는 은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네. 그 노비였어요. 아. 노비하고 김
김건동이라는 노비하고 함경도 단천에 있는 김간불이라는 양인이었는데 은재련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조선의 직권 4대부들은 은을 양산하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가 없고 자기 지금 벼슬자리를 놓고 싸우던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 노비들이 도망가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이 기술이 갑니다. 은 기술이? 네. 그래서 기술이. 일본의 이와미 탄광이라는 곳에서 그 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세계 은의 3분의 1을 거기서 생산했어요. 야. 조선의 은 기술로. 야. 그래서 일본의 산업 부흥과 임진왜란 그리고 일본 근대 사도 광산까지 에도 시대 모든 일본의 은 재련법 은이 화폐잖아요. 그건 다 조선의 기술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예. 유네스코 유산 등재로 되는 과정도 보면 조선에서 만들었던 기술, 예, 조선의 비법이 직권자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에 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 저렇게 예. 되는 모습 자체가 다시 한번 재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운재련 기술을 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예. 몰랐었는데 아니 그 거기 예. 있잖아요. 우리 대마도 대마도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대마도가 지금 일본 땅이 됐잖아요. 일본 땅이잖아요. 예.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리들이 예. 관심이 없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뺏긴 거예요. 뺏긴 것이다.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말투가 뭐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땅에 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그 섭생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네. 제가 가서 저도 씁쓸한 마음을 안고 왔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또 몰랐네요. 야. 자,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종횡무진의 단골 손님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항상 했던 거기도 하고 매주. 제2부속실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오, 제2부속실 설치. 저거 시사하는 네. 바가 많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시킨 건데 왜 저걸 부활하는가? 그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인지 혹은 김건희 여사를 다소 좀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네. 네. 그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저 사건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네. 네. 요 앞에 있던 사건 하나랑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것 중에 부활한 선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민정수석 문제인데요. 네. 네. 민정수석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없앴는데 최근에 민정수석 다시 임명했거든요. 네. 그것은 그 이유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그렇죠. 임명했는데 그 이것도 없앴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면 그와 동일한 이유일 거다. 왜 이런 이유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같은 이유다. 네. 그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꺾고 뭔가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을 설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 새로운 걸 만드는 세력, 만드는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 네. 그는 당연히 이 지금 이 부속실 설치가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견이 아닌 거죠. 아. 김건희 여사 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의 등장으로 누구죠?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길 직감적으로 저는 보면 여기서 혁신을 외치고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 한이라는 한동훈 대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 그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한 것이라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아마 제약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받았어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우리 스님의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요. 아주 뭐 예리한데요. 예. 저는 뭐 그냥 그거 같아요. 아웅.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말 안 듣잖아요. 여론이고 나발이고 안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흉내라도 뭔가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감을 좀 느끼고 위기감 있나? 느끼고 예. 네. 이거는 있지 않나 싶어요. 위기감. 이거 여기서 뭔가 더 커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위기감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이종호 대표죠, 전 대표. 오빠라고 부른다, 종호 오빠. 뭐, 이렇게 제보자가 있다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또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소 기사 자체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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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네. 그 뭐
이정호를 오빠로 부를 수도 있죠. 뭐, 동생은 아니잖아요. 네, 동생은 아니고 동생 또 아니니까. 과거에 윤상현 의원께서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네. 사석에서 누나라고 칭한다라고 네. 하신 적인데 뭐 저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정경태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 오빠라는 단어 하나에 함축해가지고 네. 이정호의 관계를 설명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최상병 특검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자들 현장에 모였을 때 튀어오른 그 의외의 인물 한 사람 이정호로부터 이제 모든 열쇠가 시작될 것인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정호를 오빠라는 이름으로 장영태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서 무슨 또 새로운 사건이 조만간 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근데 이정호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청문회 때 안타깝게. 이정호는 안 나왔죠. 이정호란 이름이 그때 계속 나왔죠. 네,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네.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단이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영부인에게는 우리 모두 다 오빠입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만 친해지면 다 오빠라고 네. 부른다고 한다니까. 네. 그러나 네. 문제는 이정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과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또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말이 네.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청문회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그 카톡도 공개가 좀 됐었어요. 네네. 새벽에 뭐 최 목사하고 했던 카톡 등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카톡 얘기까지. 일단 개인적으로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예. 일단 최 목사님이 카톡을 공개한 건 저는 그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카톡을 특히 영부인과의 카톡을 예. 대외적으로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 별로 그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카톡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점을 많이 찍는가? 왜 그렇죠? 네. 왜 찍어요, 점은? 근데 그 누군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점을 찍는다는 궁금합니다. 게 뭔지. 네. 점을 왜 찍죠? 지금 점은 전, 심표, 점. 저게 그 본인이 말하는 어투를 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찍은 거죠. 구두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숨에 말하고 있는 그 악센트를 표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 전, 쉬고. 기본적으로 찍고 나무를 찍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아니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기면 나무를 옴 기면 전 생명 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상해요. 그러니까 구어 제가 음절과 단어를 그러니까 딱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전에 이렇게 뭐 어디서 봤더라.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점 아무데나 막 찍는다고. 점을 저렇게 찍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 이를테면 그 어포스트롬이라고 얘기하네요. 구두점을 찍어가지고 본인의 그 구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개성 있는 카톡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도 정말 이해는 안 돼. 많은 사람하고 카톡을 하긴 하지만. 저런 유형의 카톡은 거의 처음 보거든요. 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구두점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내용 중에,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 중에. 이게 그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경을 잘 알고 무당한테 성경을 가르친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무당하고 그런 사람 무당이 아니고 무당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서 내 별명이 목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뭐지? 야, 나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희화화 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일종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에도 관심이 많고 이 정도입니다. 나름 그 처세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이건. 왜냐면 또 다른 내용 보니까 나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그 정치 하기 싫고 그런데 또 되고 나도 전 조용히 살겠다. 지금 뭐 다 거짓말이잖아,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톡 등등을 보면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독대를 했습니다.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그 윤한 독대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0분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전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당의 혁신을 말하고 있고 뭐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이제 잘해달라 뭐 이런 덕담의 수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말이고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조치는 지금 제2부속실의 설치,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제2부속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꺾은 거거든요. 네. 그 윤한독대의 즈음에서 제2부속실의 설치가 시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많은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꺾고 개혁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기장 정전식 의원에 대해서 이제 향방 그것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두 대통령 당대표 한판 붙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작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본인이라 한동훈 본인이 했겠습니까? 주변에서 아 이러다가 이 분위기 안 좋은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이게 지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게 이런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주변에서 설득에 아마 양쪽에서 다 나름의 협상 혹은 이런 의미로 시작은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그 이게 마치 폭탄처럼 지금 뭔가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기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권력 다툼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희극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다. 예.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제가 늘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 한동훈 대표는 정규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작전을 짜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그 해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서브권자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올 텐데 여긴 비정규적인 갑자기 익신 문자가 등장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스타일인데 아마 제가 볼 때 2주 안에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비정규적으로 나올 것이다. 비정규적 게릴라전으로 일심 문자처럼 의표를 찌르면서 2주 안에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종횡무진 1주 2주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주인은 나다. 이러는 거 아니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종횡무진 코너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